다른 대학을 갈 수가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 우리 대한민국에 이제 총신대라고 하는 데가 있습니다. 과거에는 미국에서 공부한 1세대, 1930년 이럴 때 1세대 학자들이 여기 들어와서 이제 총신대에서 이제 강의를 했어요. 그렇게 되니까 근본주의 신학, 근본주의 일단 나오면 세대주의를 안 하면 안 되거든요. 근본주의는 성경을 있는 그대로 믿는 거기 때문에 성경을 있는 그대로 믿으면 반드시 세대주의 성경 해석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환란 전 휴고, 7년 환란기 이런 걸 이야기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40년, 50년 전에 이 합동 측 목사님들 아니면 합동 측에서 나온 이와 같은 종말론 이런 걸 가서 보면 지금 우리가 이야기하는 그런 종말론 이런 틀이 거의 똑같아요. 똑같아요. 자, 이런 가운데 이 사람들이 키운 그와 같은 제자 한 1.5세대 뭐 2세대 되는 이런 분들 중에 한 분이 정성구 박사라고 하는 그런 분이 있습니다. 정성구 박사님은 이 총신대 총장을 지내고 그 다음에 대신대학교 총장을 지낸 그런 분이에요. 대신대학교. 그러니까 총신대가 길러낸 가장 우수한 인재 중에 한 분이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자, 이분은 누구에게 영향을 받았냐, 1세대 미국에서 공부하고 들어온 이런 분들의 영향을 많이 받았어요. 자, 그래서 바른 성경과 바른 사본을 찾아서 이왕로 목사님이 번역한 한 400여 쪽짜리 이제 책이 있습니다. 여기 이분이 추천사를 써달라니까 추천사를 써준 거예요. 이분이 총신대, 여러분 총신대가 우리 극도로 반대하고 합동 측이 우리 극도로 반대하고 제가 불려다니고 한 대가 바로 그 합동이란 말이에요. 그 합동에 총장을 지낸 분이 이렇게 추천서를 써준 거예요. 성경은 어느 사본 어느 역본으로 어떤 신학적 입장에서 번역했는가가 아주 중요합니다. 제네바 성경이나 킹제임 성경은 그 당시 종교개혁의 정신인 오직 성경 또는 성경으로 돌아가자 정신 위에 공인역을 바탕으로 번역했습니다. 공인역, 그렇죠? 에라스무스의 공인 본문을 바탕으로 번역을 했습니다. 하지만 20세기의 영역 성경들, 특히 NIV는 대중의 인기에 영합하면서 종교다원주의, 종교통합주의, 뉴에이지, 로마 카톨릭주의 영향으로 자유주의적인 인본주의 사상으로 성경 번역에 심대한 오류를 범했다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입니다. 이분이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위대한 학자 웨스코트와 호르스 같은 이들이 학문적으로 논리적으로 본문을 재구성한 것을 철저히 믿는 모양입니다. 하지만 기독교의 이단이며 가장 잘못된 사본을 사용하고 성경을 믿지 않는 불신앙의 안목으로 번역을 해버린 그들은 도리어 기독교 신앙에 엄청난 해악을 끼치는 자들입니다. 이거 누가 얘기한 거예요? 총신대 총장님을 역임했던 분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전까지 한 30년 40년 전까지도 킹잼 성경에 대해서 우호적이고 이것이 맞는다 그러고 연세가 드신 그런 분들은 다 그렇게 생각을 했다 그 얘기입니다. 이 책은 사본학의 근원을 파헤치는 역작이라고 생각합니다. 모든 목회자와 모든 신학생들에게 두루 읽혀져서 성경 교육과 설교에 크게 유용하게 쓰이기를 바라면서 적극 추천하는 바입니다. 전 총신대 대신대 총장 정성구 박사 이렇게 해서 저 책에 추천사를 저렇게 쓴 거예요. 킹잼 성경이 옳은 거다. 물론 이분은 킹잼 성경이 절대적으로 완전한 이건 믿진 않아요. 그렇지만 현대 역본들하고 비교하면 그건 비교가 안 된다는 거죠. 이게 그렇죠? 이러한 믿음을 표현했단 말이에요. 1세대 1.5세대까지는 그렇게 됐어요. 근데 1세대 1.5세대 이게 끝나고 나면서 2세대 2.5세대 3세대가 이제 들어서면서 거의 인본적인 학자들이 총신대를 다 안으로 이제 파고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이렇게 되면서 뭐가 끝나요? 근본주의가 끝나고 총신대에서 세대주의가 끝나고 환란 전 휴고 끝나고 7년 환란기 끝나고 지금 뭐 휴고 얘기하고 그러면 큰일 납니다, 여러분. 이 총신대 이쪽에서 휴고 이런 거 얘기하면 큰일 난단 말이에요. 아, 그런 건 없는 거예요, 그거. 지독히 엄격한 칼빈주의 노선으로 돌아섰어요. 그리고 또 역본은 현대 역본들 다 지지하고. 그렇죠? 왜 그러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알란드, 메츠거, 그렇죠? 이런 사람들이 교계에 가장 널리 알려진 성경 본문 학자인데 이 사람들 얘기를 안 따르면은 그 카르텔에서 배겨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뭘 얘기하면 다 쿠르트가 이렇게 이야기했다. 그렇죠? 또 얘기하면
네, 메츠과가 이렇게 이야기했다. 이렇게 얘기해야만 그 학문, 그 계에서 살아남을 수 있지. 뭐 공인 본문이 어떻고 킹잼스가 이렇게 얘기하면 그건 퇴출이 퇴출. 이런 일이 몇십 년 동안 진행이 되면서 더 이상 이와 같은 그 올바른 것이 설 수 있는 토대가 더 이상 하나도 남아있지 않게 된 그런 상태가 이제 된 거예요. 미국에 저와 여러분이 잘 아는 존 메가더 목사님, 존 파이퍼, 팀 켈러 다 유명한 목사잖아요. 이 사람들이 유명하게 된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 현대역본들을 사용하기 때문에 유명한 거예요. 만일에 이 사람들이 킹잼 성경을 사용했다, 이런 유명세 타지 못합니다. 이런 유명세 타지 못해요. 다 NASB, 그렇죠? ESV, NIV 이런 걸 사용하고 그게 옳다고 이야기하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래서 유명한 목사들이 된 거예요. 그 이면 중에 하나는 물론 설교 잘하고 열정적으로 잘하고 하는 것도 있지만 이 사람들이 만일에 킹잼 성경을 사용하고 근본주의 바이블 빌리빙 해야 되는 그러한 무리에 속해야 된다고 그렇게 자신들이 선포를 해버리면 그 순간에 회중들의 반 이상이 다 없어질 거예요. 이런 일이 생기는 거다. 그래서 이분들도 현대 학자들의 카르텔에 다 들어가서 조인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유명세를 지금까지 유지하고 있는 거다. 자, 그럼 본문 비평의 예를 여러분에게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이야기한 것처럼 이 본문 비평 학자들은 마가복음이 16장이 1절부터 20절까지 있는데 1절부터 8절까지만 원래 있는 거고 9절부터 20절은 없는 거다.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여러분에게 지난주에 보여드린 것처럼 마가복음 16장이 8절에서 끝나면 이게 복음이 아니야. 다 무서워서 벌벌 떨더라 하고 끝이 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자, 그런데 알란드, 메츠거, 마르티니가 뭐라고 얘기하냐? 8절에서 끝나야 된다는 거야. 8절에서 끝나야 된다. 그렇죠? 그렇게 얘기하니까 다들 앵무새처럼 8절에서 끝나야 됩니다. 8절에서 끝나야 됩니다. 9절에서 20절은 원래 없는 겁니다. 하고 다 따라서 하는 거예요. 자, 따라서 한다. 자, 그러면 본문 비평을 우리가 한번 해보자 말이에요. 본문 비평을. 현존하는 그리스도 사본들 가운데 마가복음 16장을 저기 보세요. 마가복음 16장을 포함한 사본은 약 1800개인데 이 중에 1797개가 9절에서 20절을 포함하고 있어요. 그럼 여러분이 본문 비평 진짜 좋은 본문 비평 학자면 그러면 9절에서 20절이 들어가야 된다고 성경에 적어야 그게 올바른 본문 비평 아니겠어요? 그렇죠? 말씀드렸듯이 이문이 있단 말이에요. 이문이 있어요. 그러니까 1800개 가운데 3개가 없는 거예요. 9절에서 20절이 없어요. 나머지 1797개는 다 있고. 그럼 여러분이 결정을 내려야 될 거 아닙니까? 결정을 내려서 본문을 만들어야 되니까. 그럼 여러분은 어떻게 결정을 내려야 되겠어요? 1797개가 다 포함하고 있으니 마가복음 16장 9절에서 20절은 성경에 있는 겁니다. 나머지 3개는 어떻게 돼서 뭐가 소실이 됐겠죠. 이렇게 얘기하고 9절에서 20절을 성경 본문에 넣어야 그게 정직한 성경 본문 비평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아니라 그러냐? 쿠르트 알란드하고 메츠거하고 마르티니하고 그 다음에 네슬 알랜드하고 웨스코트하고 호르트하고 이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 저건 없는 거다. 그거 없다고 하는 증거가 뭐예요? 그 다음 정에 가서 보시면 이거예요. 예, 신의 사본에 저기 보시면 여러분 있는 것처럼 밑에 다 글자가 있는데 누가 지워놨잖아요 여기. 예, 그렇죠? 이 지워놓은 이 증거를 가지고 와서 이거 봐라, 여기 없는 게 맞는 거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예요. 이래서 성경 본문 비평이라고 하는 게 이래서 이게 엉터리라는 거예요. 이래서 엉터리다. 네. 이런 것들 저와 여러분이 좀 잘 깨달아야 된다는 거죠. 자, 성경 본문 비평, 이것이 비합리적인 성경 본문 비평, 이거 사용하는 게 비합리적인 이유 첫 번째, 성경 본문 비평은 자연주의 철학을 따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안에는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영감, 하나님의 보전, 섭리 이런 건 들어갈 여지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게 없어지면 그럼 그건 성경으로서의 가치가 없는 거죠. 두 번째, 경험주의.
경험주의는 모든 걸 내가 경험해야만 된다는 거예요.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믿음으로 된다고 이야기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성경 본문 비평도 해야 된다는 건데 이게 안 되니까 안 되는 거예요. 성경 본문 비평은. 자, 두 번째 성경 본문 비평을 우리가 이제 사용해서는 안 되는 두 번째 이유는 뭐냐? 이건 로마 가톨릭 교회가 만들었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 본문 비평을 사용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가톨릭 백과사전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리차드 시몬이란 프랑스 사제는 성경에 관한 일반적인 질문들을 종합적이며 과학적으로 보이는 방법으로 해결해 보려고 했습니다. 시몬은 현대 성경 비평학의 선두 주자였습니다. 이것을 이루기 위하여 시몬이 사용한 내적 증거는 그가 성경 비평학의 아버지라고 불릴만함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다 보면은 여러 가지 뭐라 그럴까 부딪히는 것들이 있잖아요. 모순처럼 보이는 것들이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사용하는 방법이 있어요. 한 가지는 리버럴하게 인본주의적인 생각을 가지고 이거를 해결하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끝까지 이런 방법을 동원해서 그런데 있는 그대로 두고 그리고 내 생각을 여기다 맞춰서 해석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져야 되는데 자 가톨릭 백과사전이 또 뭐라고 얘기하냐 장 에스트락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 1753년 프랑스의 로마 가톨릭 교회 의사였다. 이 사람이 작은 책자를 펴냈는데 그는 히브리어로 기록된 창세기에 두 개의 하나님의 이름이 상호 교차적으로 쓰인 것을 보고 아마 여호와가 쓰이고 엘로힘이 쓰였단 말이에요. 히브리 말로 이런 걸 보고 후대의 모세가 엘로힘이라고 쓴 책과 여호와라고 쓴 책 두 개를 모았을 것으로 추측을 했다. 이렇게 되면서 이제 문서 가설이라고 하는 이런 고등 비평이 이제 나오는 거예요. 나중에는 이제 JPED에서 네 명의 저자가 이 모세오경을 이제 기록을 했다. 모세가 기록한 게 아니다. 이러한 거를 이제 가톨릭 교회 이제 사제가 이제 시작을 하고 의사가 이제 이런 일도 했죠. 자, 대담함에 있어서 시몬이나 아니면 에이콘을 능가하며 구약 성경의 처음 다섯 책 중 모세오경의 기원에 관한 이상한 이론을 부상시킨 사람은 스코틀랜드 출신의 가톨릭 사제 게데스입니다. 이 이론은 이름이 조각이론이에요. 조각이론. 그래서 모세가 모세오경의 일부분을 기록했고 전체 모세오경은 이런 조각들을 모아놓은 거다. 그래서 이것도 모세시대에 기록이 된 게 아니라 한참 시간이 한 500년 600년 지나서 솔로몬 통치가 이루어질 때 오경으로 합본이 된 거다. 그렇죠? 이렇게 되면서 이와 같은 이론이 1805년에 독일로 이제 들어오게 돼요. 이렇게 되면서 독일 안에 인본주의 이런 사상들이 흘러 넘치기 시작하면서 거의 성경 비평이라고 하는 건 거의 독일에서 다 이렇게 부흥을 이제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왜 이런 일들이 이제 발생하느냐? 말씀드렸듯이 천주교 예수의 목표가 뭐예요? 올바른 성경을 제거해야 천주교로 다시 돌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사람들이 해야 될 일은 어떤 식으로든 그렇죠. 교육계를 장악을 해서 바티칸 사본, 시내 사본 여기에서 나온 천주교 본문 이게 킹제임 성경이나 킹제임 성경의 근간이 된 공인 본문보다 더 우수하다 하는 것을 학자들이 먼저 다 인정을 하고 그럼 학자들이 그걸 가르치고 그러면 몇 년 내로 모든 사람들이 다시 가톨릭 교회 안으로 돌아올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작전을 핀 거예요. 이 작전을 펴서 실행해서 그래서 드디어 작품을 내는 데까지 280년이 걸린 거예요. 280년, 300년이 걸려서 그런 일들을 하게 된 거예요. 자, 대다수의 사람들이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에요. 로마 카톨릭 편향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미 그 당시에 웨스코트하고 호르트는 진화론을 찬성하고 공산주의, 사회주의를 동경했던 사람들이에요. 무천년주의, 후천년주의 이런 거를 사모했던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다 어디서 영향을 받았냐? 예수의 영향을 받아갖고 이렇게 해서 이집트에서 나온 알렉산드리아에서 나온 시내 사본, 바티칸 사본 이런 거를 우수한 사본으로 이렇게 인지하고 이거를 가르치는 그런 일들이 이제 생기게 이제 된 겁니다. 자, 이런 것들 이제 기억하면서 여기에 맨 마지막에 웨스코트하고 호르트라고 하는 케임브리지 대학의 유명한 이런 교수들이 이제 등장을 해서 그래서 이걸 뒤집어 엎는 그런 일이 1881년에 이제 생기게 된다. 그 이후로 야금야금야금야금 해서 계속 먹어 들어오면서 1900
70년 이쯤에 이제 NIV가 드디어 이제 등장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름을 멋있게 줬잖아요. New International Version. 그러니까 킹 제임스는 인터내셔널이 아니고 인터내셔널, 새로운 국제역이 나왔다. 예, 요 근래에도 뭐 어떤 친구들이 무슨 표준 뭐 킹 제임스 뭐 근본 폰트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이게 그러면 들어보면 말이 그럴듯 하거든. 표준이라 그러고 이런 것처럼 뉴 인터내셔널, 이렇게 이제 국제적으로 통용이 되는 역본이 나왔구만. 이렇게 해서 야금야금 이렇게 먹어 들어가기 시작했어요. 이렇게 해서 50%를 한 50년 지금 지나면서 성경 시장을 잠식을 하게 된 일이 생겼다. 앞으로 어떻게 되겠어요? 점점 더 파고 들어와요. 그럼 어떻게 돼요? 킹잼 성경 쓴 사람들이 점점 더 줄어들게 돼요. 이거는 우리가 어떻게, 저희는 열심히 그걸 막으려고 노력해요. 근데 요한계시록이 기록이 된 마지막 배도의 시대에 로마 가톨릭 교회 이 바빌론 음녀체제가 세상 위로 올라가서 적그리스도를 다스린 시대가 오기 때문에 이거를 근본적으로 막는 일은 사실은 불가능하다. 그건 안 되는 일이에요.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거기 때문에. 다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이러한 역경으로 가득한 이런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올바른 말씀이 있다, 이걸 듣기 원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 사람들에게 올바른 것을 전해주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 그거 외에는 없어요. 우리 자녀들에게 올바른 성경이 있다는 걸 가르쳐주고, 우리가 믿고 우리가 교리를 가르치고 우리가 있는 그대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고 하는 이 일 외에는 다른 걸 할 수가 없어요. 우리 교회가 마지막 때 한국 땅에서 그런 일을 하도록 부르심을 받았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고 저와 함께 할 수 있는 데까지, 그렇죠? 할 수 있을 때까지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올바른 성경 보존하고 확산하는 그런 일에 계속해서 정진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